위원장은 실입주금 1,500만 원만 있어도 복층을 분양받으실 수 있어요. 이 단지가 인기가 많은 이유가 바로 이 널찍한 동강 간격 그리고 오픈뷰 때문인 거죠. 테라스가 꽤 넓은데요. 폭도 3m 가까이 되고요. 길이는 8m 정도 되니까 꽤 있다 보니까 거실 쓰시고 욕실 쓰시고 테라스 쓰시고요. 뒤편으로 주방하고 방 두 개가 나열되어 있는 구조예요. 아래층 실평수 37평인데요. 알파룸까지 정확하게 방으로 인식하시고요. 아래층 방 네 개, 위층에 방 두 개 모두 6개 쓰실 수 있는 곳이죠. 동마다 세대별로 지하 창고를 한 3-4평 정도 되는 걸 한 채씩 다 드리고요. 16개 동 초대형 단지예요. 단지 내 도로에 폭만 하더라도 5m가 훨씬 넘고요. 이 동은요, 특별하게 전 세대가 지하 주차장을 쓰실 수가 있어요. 안쪽까지 여유 공간이 많기 때문에 세대별로 한 대 이상 주차가 가능해요. 직구할 때 남아 TV, 직구할 때 남아 TV, 직구할 때 남아 TV, 하마 TV. 집에 대한 모든 정보, 하마 TV. 우리 집을 찾아줘요, 하마 TV. 원테라스 복층 빌라, 하마 TV. 신축 빌라 전원주택. 구독자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야당동에서 복층 테라스 이렇게 앞쪽으로 오픈뷰 뻥 뚫린 전망 갖고 있는 집들 흔치 않죠? 이 단지가 인기가 많은 이유가 바로 이 널찍한 동강 간격 그리고 오픈뷰 때문인 거죠. 테라스가 꽤 넓은데요. 폭도 3m 가까이 되고요. 길이는 8m 정도 되니까 몇 평 정도 된다고 봐야 될까요? 요거 그래도 한 7평 가까이 나오지 않을까요? 충분히 나올 것 같아요. 저녁에 나오시면요, 벽등도 딱 하고 운치 있게 이 테라스 즐기실 수 있고요. 저는 이 테라스가 좀 좋은 게 이 난간이요. 철제 난간이 꽤 높게까지 둘려 있어서 한 150cm 정도까지는 올라오는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안전하게 쓰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. 현재 배수구는 양쪽으로 나 있는 상태고요. 정남향 테라스 보셨습니다. 실내 들어가셔서 복층 위쪽 실내 한번 보시고요. 거실하고 욕실하고 방 두 개를 모두 포함하고 있고 주방까지 있어요. 아래층에는 4룸이 있어요. 모두 방 6개를 쓰실 수 있는 현장이죠. 복층 테라스에서 베란다 샤시를 열고 들어오시면은요, 복층의 커다란 이 거실 공간을 보는데요. 이 거실 그리고 이 전체적인 복층의 층고 자체가 한 2.3m 정도 예상하시면 되겠고요. 복층의 거실의 길이가 5m 그리고 폭은 4m 정도 나와요. 여기 TV 단자 뭐 컴퓨터 단자 다 연결하실 수 있기 때문에 거실 TV 설치하시면 괜찮아요. 자동 잠김 기능이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뚫고 들어오기가 어렵고요. 테라스 나가셨을 때 문 단속 잘하시고 들어오세요. 같이 쉴 수 있습니다.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실 잘 마련되어 있고요. 입구에 있다 보니까 거실 쓰시고 욕실 쓰시고 테라스 쓰시고요. 뒤편으로 주방하고 방 두 개가 나열되어 있는 구조예요. 욕실부터 보실 건데요. 욕실은 변기, 세면대 그리고 샤워하실 수 있는 시설 들어가 있고요. 기본에 충실했죠? 복도 구조 아래서 계속 들어와 보세요. 주방 보여드릴게요. 싱크볼도 큼직하게 들어가 있고요. 환기창 들어가 있고요. 후드 설치되어 있고 인덕션 두 개짜리 들어갑니다. 하부장 쫙 나열되어 있고 여기 전기 콘센트 더 추가되어 있는데요. 이 공간에는 냉장고 놓고 쓰셔야 되겠죠? 통행에 자유로운 주방 라인 보셨고요. 방 두 개 중에서 이 방이 조금 더 작아요. 요거 보고 큰 방 볼게요. 길이는 3.4m, 폭은 2m 정도 예상하시면 돼요. 약간 소폭 좀 좁혀놨는데요. 여기는 완벽하게 침대만 넣고 베드룸으로 쓰셔도 좋아요. 복층에서 제일 큰 방인데요. 거실보다 조금 작아요. 지금 제가 치수를 재봤더니 가로 세로가 비슷비슷해요. 3.4m 네모 반듯한 방이고 이 방에서 바깥으로 남향이다 보니까 지금 딱 오후 한 1시 정도 됐거든요. 여기까지 해가 들어와요. 불 끄고 계셔도 하루 종일 밝은 방 맞아요. 복층 계단 내려오시죠. 내려오시면은요, 계단실이 아주 넓진 않거든요. 그 이유가 아래층에서 방을 있는 그대로 다 살리기 위한 거예요. 아래층 실평수 37평인데요. 알파룸까지 정확하게 방으로 인식하시고요. 아래층 방 4개, 위층에 방 2개 모두 6개 쓰실 수 있는 곳이죠. 위아래층 도합 합쳐서 65평 쓰실 수 있는 복층입니다. 전실 보여드릴게요. 저희가 지금 전실 좀 크게 쓴다고 보시면 되겠고요. 신발장은 한 칸, 두 칸, 세 칸, 네 칸
모두 쓰실 수 있어요. 일관소등 버튼 있고요. 제가 지금 중문을 통과해서 실내 들어갈 건데 실내는 모두 마루를 사용했어요. 일전에 촬영했던 타입 중에서 폴리싱 타일 쓴 타입이 있는데요. 그것은 2차분 분양분이었고요. 3차분에서는 전체 마루를 사용을 했어요. 입구 쪽에 방, 방, 그리고 방, 방 해서 총 방이 4개거든요. 자, 4번 방부터 보시죠. 워낙 복층의 분양이 빠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에어컨 설치 전입니다. 이게 전선들은 있는데요. 시스템 에어컨 설치 전이라서 한번 촬영해 드리도록 하고요. 길이는 3.2m, 폭은 2.8m 정도 나오는 큰 방이에요. 아래층에서 이 정도 방 크기면 꽤 큰 거죠. 건너편에 안방이 있는 구조고요. 이 방도 한 3.7m, 3.4m 정도 크기가 나와요. 침대 넣고 예를 들어서 소파 정도 하나 더 놓으셔도 되고 화장대도 놓으실 수 있고요. 옷장도 설치가 됩니다. 여기는 드레스룸 공간이 따로 있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시면요. 꽤 넓은 어떻게 보면 드레스룸 행거를 설치할 수 있는 드레스룸이 있어요. 그리고 욕실 같은 경우에는 안방 욕실임에도 불구하고 세면대 변기만 있는 것 같지만 문 뒤편으로 가시면 욕실 비교하시기 좋을 것 같아서 안방 욕실하고 메인 욕실하고 비교해서 보실게요. 당연히 게스트룸 욕실은 좀 더 크죠. 세면대 변기 들어가 있고요. 커다란 수납장하고 선반까지 다 있어요. 45인치고요. 거실에도 전체 베란다 샤시로 들어가요. 위층이라고 해서 창호가 작으면 시야가 조금 답답하죠. 그래서 아주 커다란 샤시를 설치를 해놨고요. 엘엑스 하우시스 제품으로 써놨어요. 여기 거실 폭이 꽤 넓은데요. 4.3m 나오고요. 여기는 소파 월로 쓰시면 돼요. 이 거실 뒤편으로 알파룸 보이시죠? 방으로 하나 더 만들어놨어요. 건너편에 TV월 설치하실 수 있는 이곳은 비앙코타에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검은색 그런 TV 설치하시면 딱 잘 어울릴 것 같고요. 시스템 에어컨, 그리고 유무량 천장, 그리고 LED 간접 조명까지 다 완비를 해준 상태고요. 건너편에 주방 보시면 주방은 이렇게 냉장고 설치 가능한 장소를 따로 이렇게 나무로 제작해서 공간을 마련을 해놨고요. 여기 식탁 등 위치 보이시죠? 이 앞으로 식탁 좀 크게 설치하셔도 돼요. 여기는 65평을 쓰기 때문에 위아래층으로 아예 세대를 분리해서 쓰실 수도 있는 거고 아래층에서 가족분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시는 것도 괜찮겠죠? 한 5인, 6인 정도는 더 식사하실 수 있도록 테이블 설치가 가능하고요. 밥솥 놓는 공간, 그리고 하부장들, 상부장들 꽤 많이 설치가 되었어요. 20칸 이상 설치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. 인덕션 3구짜리 들어가고요. 그리고 싱크볼 들어가 있고요. 역시 주방창호까지도 모두 이중창 다 들어가는 상태고요. 이렇게 상판들이 넓기 때문에 위에 가전제품 또 놓고 쓰셔도 괜찮아요. 다용도실이 꽤 크다는 게 장점인데요. 달려 있고요. 위에는 단차 시공이 일부 되어 있는데 꽤 높아요. 그리고 나비엔 1등급 보일러 들어가 있고요. 아래쪽으로 배수 라인이 나와 있고요. 수전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가 당연히 세탁기, 건조기 놓고 쓰실 수 있는 공간 맞고요. 한때 파주에서 분양을 할 때 이 알파룸이 없으면 분양이 안 된다라는 말까지 있었어요. 폭은 2.4m, 길이는 한 3.4m 정도 되는 꽤 긴 방인데요. 시스템 에어컨까지 알파룸에 정확하게 들어가 있어요. 이 알파룸은요, 독서룸, 컴퓨터방, 그리고 개인의 작업실. 요즘 재택 작업하시는 분들 여전히 많죠? 이렇게 정남향으로 햇빛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이 방에서 작업하시면은 업무 효율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. 건너편에 이제 마지막으로 보시는 아래층에서 네 번째 방. 이 방의 길이도 3.4m. 웬만한 방의 길이는 다 길어요. 길기 때문에 가전제품, 침구, 뭐 책상, 옷장 다 배치하시기가 괜찮아요. 그리고 폭은 2.6m 정도 나오고요. 시스템 에어컨은 이쪽 방향으로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. 양창으로 구조가 되어 있죠? 구독자님들, 오늘 제가 보여드린 집 오랜만에 또 복층 영상 인사드렸네요. 이 현장은 구독자님들께서 정말 무입주금으로 복층을 많이 입주하신 그런 단지예요. 16개 동으로 조성해놨고요. 각 동마다 세대별로 지하창고를 한 3-4평 정도 되는 걸 한 채씩 다 드리고요. 세대별로 주차장 한 대씩 다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. 단지 입구에서 야당운정역 가는 마을버스가 양방향으로 있고요. 자가용으로는 제2자유로 자유로 서울 문상하고속도로 설문알씨 다 자차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요. 초, 중, 고, 어린이집, 유치원도 다 운정신도시 반경 안에서 이용하실 수 있고요. 스쿨버스, 마을버스, 통합버스 다 이용됩니다. 분양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. 4억대로 분양하고 있고요. 실입주금 말씀드릴게요. 복층 웬만큼 입주금 높지 않고서는 마련하기 어려운데 이 현장은 실입주금 1,500만원만 있어도 복층을 분양받으실 수 있어요. 최근에 저희 한마TV 구독자분들은 전체 무입주금으로 입주를 하셨습니다. 무입주금 가능한 복층.
무입주금으로 입주하시거나 실입주금이 좀 낮으신 분들은요, 저랑 함께 대출 상담 꼼꼼하게 받으셔야 돼요. 집 한 채 살 가격으로 두 채를 덤으로 드립니다. 복층 빌라가 바로 그것입니다. 여러분의 꿈 실현해 드릴 수 있고 가족들이 만족스럽게 사실 수 있는지, 그 복층 빌라 오늘 촬영했는데 도움 되셨습니까?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. 저랑 함께 여기 좋은 집 보러 오시죠. 몇 세대 안 남았네요.